중년 여성분들이 그 고민은 더 많이 하시죠. 이건 이제 중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이어트에도 순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순서라니요? 네. 그러면 뭐 뱃살 지방 나가, 팔뚝 지방 나가 이런 거 알아서 순서대로. 바로 이제 퀴즈잖아요. 또 시작이다, 또 시작. 퀴즈 귀신. 첫 번째 퀴즈, 주관식입니다. 아, 주관식. 살 빠지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대로 빠질까요? 엉덩이, 복부, 가슴, 얼굴. 네 가지 부위를 순서대로 나열해주세요. 자, 뭐가 먼저 빠지려나? 이거 또 제가. 저는 워낙 많이 해봐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 전실 씨 걸 살짝 컨닝, 이거 좀 봐야 되나? 자. 하나, 둘, 셋. 하나, 호이. 셋. 호이. 오, 일단 얼굴 가슴이 제일 먼저 빠진다는 건 다 똑같아요. 복부는 원미연 씨하고 김대근 선생님만 복부가 먼저 빠진다 그랬네요. 얼굴과 가슴은 먼저 빠지는 것 같다라고 한 거는 약간 경험담인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네. 여기서 다이어트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저 12kg까지 빼봤어요. 체지방 10kg까지 빼봤기 때문에. 12kg를 뺄 때 몇 달 만에? 석 달 만에. 석 달 만에? 네. 그럼 주변에서 그때 너 아픈 게 분명하다, 주체받아봐라 소리 많이 들었죠? 그걸 어디 보고 얘기했겠어요? 얼굴 보고 얘기해요. 얼굴 보고. 아니에요. 저는 100kg가 넘었었잖아요. 네. 진짜 급격하게 한 달 동안에 뭐 8kg, 한 달 동안 10kg 이렇게 한 3번 정도 빼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희망사항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네. 아니, 복부 먼저 빠졌으면 좋겠고 얼굴이 가장 안 빠졌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네. 근데 꼭 이게 희망하는 거하고 반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전 이제 복부부터 빠질 줄 알았거든요. 네. 복부부터. 아니더라고요. 희망사항이죠. 살이 복부. 이렇게 흘러내려. 아. 흘러내리듯이 그냥 차례대로 가는 건 나를 느꼈어. 흘러내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엉덩이 때문에 살짝 안 들어가던 그 바지가 그냥 헐렁하게 쑥 올라오는 거 보면서 아, 엉덩이가 마지막이구나.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됐죠. 아, 그래요? 네. 저는 복부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복부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죠? 아, 여기 안에 있는 지방이 제일 늦게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아직도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 지금 둘 중에 하나로 됐는데 네. 정답이 있습니까? 네, 정답이 있고요. 저희 방송하면서 이렇게 정답이 많이 나왔던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전체가 다 정답입니다. 아니요? 네.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네. 무슨 말이에요? 얼굴, 가슴 먼저 빠지는 거는 맞고요. 남자, 네. 여자에 따라서 통계적으로는 엉덩이가 먼저 빠지는 경우가 있고 복부가 먼저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자는 복부가 먼저 빠지는 게 맞고요. 이야. 아, 이래서 다 맞는 거구나. 우와. 여성은 얼굴, 팔뚝, 상체, 몸통, 배, 그다음 엉덩이, 허벅지 순이라고 보면 되고 남성은 얼굴, 팔뚝, 상체, 그다음 엉덩이, 허벅지, 몸통, 배 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체 쪽에 살 빠지는 순서가 남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제 호르몬 때문인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등의 성호르몬의 활동으로 출산이나 수유를 위한 지방이 엉덩이와 이제 허벅지 부위에 쉽게 축적이 된다고 해서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알파2 수용체도 하체에 남성보다 더 많이 분포해 있다고 해요.